금융사 내부 횡령 사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엔 개인이 500에서 700억 원대 거금을 빼돌리는 대규모 횡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의 내부 통제 강화에도 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올해 7월까지 국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33건. 액수는 6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560억 원은 BNK 경남은행 직원 한 명이 빼돌린 금액.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액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금융사 횡령 사고를 살펴보면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오히려 금액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 65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줄고 있지만 반면 횡령 액수는 2018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101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사건당 금액이 커졌던 건데 이른바 한탕주의가 은행 횡령 사고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실제 회수율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횡령 사고 회수율을 보면 고작 7.04%에 불과합니다. 은행별로도 30%가 최고치로 절반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에 착수했는데 큰 피해 발생 뒤 뒤늦은 대응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이 크거든요.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감사나 감독 이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불비하다 이거죠, 아직. 금융당국이 순환근무제 강화 방침을 내놓는 등 횡령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더 세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